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신가무리에 대해서 조상의 신이 오는 분도 있고 이 천신에서 내리는 제자도 있고 그래요. 무조건 신가무리라 해서 다 조상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천신에서 내리는 제자가 있는데 조상에서만 가서 매달려서 조상에서만 풀어서 헨다해서 그 제자는 절대 빚을 못 봐요. 왜? 조상 굿을 1억을 들여서 해봐도 소용이 없고 단 천신에다 물 한 그릇만 떠나도 그 공은 하늘에가 닿는 거야. 이 제자도 다 무조건 조상 제자도 아니고 물론 조상에 올라가서 천신은 천신이야. 그러지만 문은 천신에가 열려있는 제자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천재도 많이 하고 천신의 문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. 저는 제자분들마다 보면은 참 어떤 제자분들 오면 아 저 제자분들 천신의 문만 열어주면 화를 날릴 텐데 그래도 그렇다 해서 내가 붙잡아다가 다갔다가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. 그죠? 그 사람 마음이 우선이니까.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이 전국에 계신 보살님들이라든지 이 자기가 어느 곳에 매여 있는가 어느 줄에 있는가 그거를 알아서 풀고 갔으면 좋겠고 그러고 지금 보면은 참 한지 건너 깃발인데 저는 참 아니다가 많아요. 우리네 저는 참 처음에 기도할 때 산골짜기에 가서 얼음 깨서 목욕제기 해갖고 기도하고 지금 제자분들 그렇게 시키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. 할 사람 아무도 없어.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어왔고 했기 때문에 신을 그만치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진짜 신의 길에서 매이고 저기 하는 분들은 돼요. 되는데 아 내가 이 길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일억 천금을 벌어야지 하는 제자님들은 아니야. 왜? 내가 이 길에 와서 그래도 인간 구제중생하고 인간 손길 잡아서 더불어 그래도 살아가면서 아 무당으로서 보람을 느껴야지 가정 성불 봐야지 하는 제자님들은 됩니다. 생각해 보셔. 오늘 날 잡아서 내일 신굿했어. 또 아니면 오늘 날 잡아서 내일 재수굿을 했어. 그럼 그 이튿날 벼락부자 됩니까? 절대 아니야. 굴을 굿해서 벼락부자 될 것 같으면 다 굿하고 신굿해서 그저 다 일확천금 저기 할 것 같으면 다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. 그죠? 하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도 운맞이 천상 운맞이 해갖고 사업하시면은 그래도 기냥 있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. 그래서 내가 조상꽃하고 천신꽃하고를 딱 경계를 저기 하는 이유가 물론 조상도 무시는 못하지만은 천상에 가서 매달린 왜 직성이 세닥하고 직성이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천상에 가서 메인 분들이야. 그러면 그 천상의 문을 열어주면 참 덕을 많이 봅니다. 그 사람들. 근데 이제 그런 게 참 모르고 그냥 뭐 어디가 전부니까 뭐 부자 된다더니 부자가 개코디야. 응? 그 부살 저기 뭐야 사기 친겨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되는 건 없어요.